자, 이제 북런던 더비입니다. 그 어느 때의 북런던 더비보다 굉장히 긴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북런던 더비입니다. 그 이제 뭐 벨기에 프로리그 같은 대회들은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진출권 때문에 그 시즌 끝나고 플레이오프를 따로 치러요. 아. 그래서 막 진출팀을 가리는 그죠. 그런 대회 경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상황이 딱 그 문양이지. 이거는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라고 봐야죠. 네. 네. 아, 이긴 팀이 아스날이라면 끝납니다. 산술적으로 못 따라잡고요. 맞아요. 반대로 토트넘이 이긴다라고 하면 승점 1점 차로 추격, 남은 두 경기의 매치업의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토트넘이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리고 네. 이것도 봐야 돼요. 아스날이 이긴다고 해서 토트넘의 경우수가 모두 끝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근데 아, 좀 애매한 게 촬영 기준이 아직 리즈하고 첼시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찍고 있어요. 네, 맞아요. 리즈 첼시전이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술적으로 아스날이 그 북런던 더비를 잡아내면 두 팀 간의 승점이 7점 차가 됩니다. 그럼 이제 끝이에요. 완전 끝이죠. 아스날은 끝.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정. 네, 근데 아, 첼시 경기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가능성이 완전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즈가 첼시를 잡아주길 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첼시가 이기잖아요. 첼시 이기고 아스날 승의 결과가 나오면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 실패. 끝납니다. 근데 네. 만약에 첼시가 비기고 아스날이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근데 그래도 사실상 실패예요. 네. 왜냐? 첼시와 토트넘의 골득 실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즈가 첼시를 잡아주지 않는 이상 아스날이 이길 시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북런던 더비 웬만해선 지면 안 된다. 라는 결과를 무조건 토트넘은 강조할 필요가 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는 리즈 첼시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네.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과연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이 아예 끝나버리느냐. 아니면 아스날이 발목을 잡아당겨서 다시 한번 토트넘의 기회를 좀 살리느냐. 그치. 정말 플레이오프다운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뭐 결정자 중에 가장 지금 포인트가 잡히는 건 벤 화이트의 복귀 여부인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다고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저는 근데 뭐 나와도 벤 화이트는 잘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크진 않을 수도 있다. 홀딩이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뭐 벤 화이트보다는 역시 토미아스가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크죠. 네.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토미아스, 세드릭의 풀백 그리고 로폴딩이 센터백을 소화하면서 백4의 빈자리는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르티넬리가 지난 경기 잘했거든요. 네. 토미아스 덕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풀백을 만나면 이런 선수들은 머리 좋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 라인에도 큰 변화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네. 그 결과 덕에 아스날은 리그 4연승 예. 토트넘도 1승 1무로 뭐 리버풀전 무승부는 두 팀 간의 전력 차를 봤을 때는 승리와도 같은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맞아요. 봐요. 그래서 토트넘도 분위기는 조금 올라온 추세에 속합니다. 근데 맞대결 기록이 역시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 대회 홈 아스날전 6경기 무패 4승 2무로 2015년 9월 카라바오컵 경기가 당시 마지막 토트넘의 홈 패배였습니다. 네. 그리고 리그 홈 아스날전 7경기 5승 2무 세다. 네. 이거는 마지막 패배가 2014년 3월 17일 당시 프리미어리그 경기였어요. 이때 0대1로 패배한 게 마지막이었으니까 전체 대회 홈 6경기 무패, 리그 홈 경기 7경기 무패. 네, 토트넘이 웬만해서 아스날 리그 홈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이게 반대로 넘어가면 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미리츠에서 토트넘이도 못 이겨요. 그쵸. 이 두 팀이 서로 원정 가서 져 계속. 계속 홈팀이 좀 유리한 네.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토트넘의 대진이라는 게 역시 좀 주목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관전 포인트를 이제 좀 살펴보면 역시 토트넘은 리버풀전과는 굉장히 다른 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왜 그러느냐. 토트넘의 어떤 변화 때문이 아니고요. 리버풀의 컨셉과 이 경기 아스날의 컨셉이 매우 크게 다를 것 같아서 저도요. 네. 저는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에게 만약에 권고할 수 있다면 라인을 내릴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나는 아르테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형제랑 똑같아요. 라인 올렸을 때 뒷공간에 대한 어떤 그 수비나 이런 거는 손흥민 케인은 리그 최고고 유럽에서도 최강급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올려서 간다? 나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제가 좀 참고시키고 싶은 경기들은 리그 리버풀전. 그러니까 그게 홈 리버풀전 두 번째 리그 두 번째 맞대결이죠. 그때 리버풀이 이기긴 했지만 전반 네, 아스날 전반에 정말 잘했어요. 잘했어요. 후방으로 살짝 무게중심을 내려서 네. 오히려 후방에서 상대의 어떤 그 전형을 확실하게 갖춰놓는 그런 어떤 숫자를 좀 만들어놨고 막상 또 리버풀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딱 정해진 인원만 압박에 참여하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잘 기능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올라오는 속도를 지연시키고 상대가 조금 늦춰졌을 때 빠르게 자기 진영으로 수비가 돌아와서 자기 진영의 수비 숫자를 많이 갖춰놓는 그런 형태의 운용을 아스날이 보여줬었고요. 아니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일찍 10명이 돼서
네. 그냥 내려앉자. 진짜 말 그대로의 템백으로 막아라. 아, 개인적으로 아르테타는 경기에 따라서 내려앉는 선택도 완전 내려앉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해요. 네. 저도 완전 내려앉는 건 비추. 네. 근데 내려앉으면서 압박할 땐 압박하되 그렇지. 빠른 복귀를 염두에 두고 적어도 토트넘이 역습을 하려 할 때는 늘 뒷공간에 숫자가 아스날이 더 많게끔은 맞춰야 한다. 이 얘기의 의미에서 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스날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백3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만약에 10명이 된다 쳐도 네. 그래도 어쨌든 네. 좋은 수비력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 최상당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진 않습니다. 예. 제가 아스날이 그래도 연승에 있어서 많은 지분을 많은 지분까진 그 50%는 차지했네. 아스날 네. 연승 얘기할 때 마지막에 웨스트햄전 이긴 다음에 장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세 경기 자기가 다 했다고. 아 맞아. 승리 요정 자기라고. 그런 건 맞네요. 그 얘기를 했죠. 네, 장현이 형의 승리 요정도 맞지만 리즈전은 누가 했죠? 리즈전은 김영재 캐스터. 아 그럼 네. 장현이 아니었네. 우리 또 그 피파 방송 때 우리 수요일날 라이브 때 한번 예, 예. 목소리 출연했던 맨시티 네. 팬이죠. 그 용남이 형의 퇴사가 제일 컸어요. 그 맞아. 네. 용남이가 네 들어가면 이제 안 좋으니까. 맞아요. 퇴사하자마자 맞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네.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역시 토트넘의 경우는 아스날이 조금 수비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에게 또 다른 점이 요구가 돼요. 리버풀전은 리버풀이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맞불을 놓고 또 토트넘이 중원이 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뒤쪽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잖아요. 뒤쪽으로 물러선 상황에서 토트넘의 공격 수단은 아무래도 롱볼 위주의 역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아스날전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승점 4점 차의 여유는 이미 아스날에게 있고요. 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경기는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르테타가 경기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콘테가? 아르테타가? 아르테타가. 네, 아르테타가 준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콘테 입장에서는 결국 토트넘의 입장에서 리버풀전과 다른 포인트를 요구받게 될 겁니다. 일단 공간을 안 주는 수비를 상대할 때 토트넘은 늘 답답했어요.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토트넘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네. 무조건 이긴 다음에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이긴다 하더라도 남은 경기에서 그러니까 첼시가 3위를 확정지었다고 봤을 때 아스날이 그냥 두 경기를 이기면 자력으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 맞아요. 4점 차란 숫자가 그래서 너무 크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꼭 승점 3점 따고 미끄러지길 바라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스날이 맞불을 놓는다고 해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토트넘을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경기들보다도 상대의 수비를 어떻게 파괴하느냐. 그렇지. 지공 상황에서의 토트넘의 완성도, 빌드업, 공격 패턴이 다른 경기들보다도 훨씬 더 요구가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면 걱정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좌우 윙백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네. 지난 리버풀전에서 똥을 싸던 에메르송 로얄이 라리가 베스트 11에 꼽혔을 때 네. 그때 활약을 했어요. 1인분을 했어요. 기억을 네. 희미하게 찾았어요. 네. 레길론도 레길론이 한다죠. 세세뇽도 어쨌든 공격 선용 시지만 어쨌든 어시스트했어. 맞네요. 네. 근데 그 두 명 지난번 첫 번째 리버풀전에도 잘했어요. 예,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경기에는 좀 아쉬웠고.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리버풀이 토트넘에게 역습을 맞는 상황에서 이들에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치. 자, 근데 아스날은 지금 승점 4점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토트넘의 공격 자원들 손흥민, 케인, 좌우 윙백에게 공간을 주지 말자. 이런 형태로 좀 더 컴팩트하게 수비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윙백은 다시 한번 리버풀전 이전에 우리가 봤던 답답했던 윙백들로 돌아갈 수도 있다. 네, 리셋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흔히 얘기하는 그 리버풀전 끝나고 세이브를 안 한 그렇지. 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지공 상황에 놓이면 무조건 윙백의 활약이 네. 콘테 전술상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늘 이쪽의 완성도가 맞아. 발목을 잡을 때가 있었죠. 이게 좀 염려가 되고요. 토트넘 센터백의 활약도 중요합니다. 리버풀전에서 상대의 좌우 크로스를 백3의 선수들이 효과적으로 차단했었죠. 이 과정에서 뭐 벤 데이비스는 물론이지만 특히 로메로, 다이어 이들의 크로스에 대한 방어가 역시 돋보였는데 핵심은 역시 로메로입니다. 로메로 선수의 어떤 그 리딩 능력, 점프 능력, 도전에서 먼저 볼을 끊어내는 그 아주 압도적인 수비력. 그렇죠. 정말 좋은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 그리고 리버풀의 장신 공격수가 없는 것도 그 당시 리버풀의 크루시즈 플레이가 먹혀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여기에 또 로버슨이 지친 거, 네. 아놀드도 약간 킥의 기복이 있었던 것도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건 리버풀의 장신 공격수의 구성이 없는 거 그리고 토트넘의 센터백들이 어쨌든 크로스를 막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좋았던 거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아스날의 상황도 어떠느냐. 아스날도 마찬가지로 좌우 측면 크루시즈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고요. 리버풀처럼 장신 공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트넘이 같은 형태의 수비를 이번에도 보여준다면 크로스에 대한 방어를 철저히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리버풀의 공격을 막은 것처럼 아스날의 공격을 방어할 가능성도 꽤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토트넘에게 중요한 건 센터백의 훌륭한 크로스 차단, 그리고 당연히 이 중심이 되는 로메로의 맹활약. 그치, 로메로는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럴 때 항상 강조되는 선수들의 사위에 대한 열망. 리버풀에서는 제가 볼 때 그 부분도 있었다고 봐요. 되게 컸어. 몸을 진짜 많이 날렸죠. 결승 항전의 의지였거든. 근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야. 네. 더군다나 더비야. 맞아요. 그리고 아스날도 리버풀과 좀 비슷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토트넘의 수비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잘 막을 수 있다. 대신 언제나 다이어나 벤데비스 쪽 갑작스럽게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점. 특히 다이어 쪽은 조금 그 부분을 난 다이어는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좀 걱정을 해야 되고요. 자, 손케 움직임 그리고 위치 선정 역시도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 서로 간에 이 나란히 좀 움직여주면서 각자 견제를 좀 분산해주는 그치. 동시에 침투를 가져가는 동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스날이 변형 백스리를 이루건 아니면 3선이 좀 내려와서 조금 더 수비를 보태는 상황이 되건 당장 이 둘에게 견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케 분산되는 움직임 그러면서 공간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공격진의 움직임 역시도 키포인트가 된다고 봐야죠. 네. 모르겠다? 모르겠죠? 네, 모르겠어요. 네. 아르테타가 어떤 컨셉으로 나오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토트넘은 어쩔 수 없이 콘테라도 마냥 내려앉아서 카운터만 치겠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격은 하긴 할 거야. 다른 경기보다 더. 맞아요. 그리고 아스날은 역시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냐, 맞불을 놓을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선택이 좀 놓여있고, 제가 궁금한 건 토미야스의 좌우 위치예요. 이게 토미야스가 왼쪽에 간 거를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네. 상대쪽에 하피냐가 있었다. 반대로 왼쪽의 세드릭을 굉장히 불안하게 볼 수도 있다. 네. 그럼 오른쪽의 세드릭이 왼쪽보단 낫다. 토미야스를 왼쪽으로 보내자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르테타라면 아무래도 토트넘의 위협적인 곳은 왼쪽이거든요. 손흥민 쪽이죠. 즉 아스날의 오른쪽. 네. 우미야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맞대결 때도 토미야스가 은근 손흥민을 잘 괴롭혔어요. 네, 많이 괴롭히고 네. 그 와중에 또 뚫리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손흥민이 골을 넣었죠. 네, 손흥민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손흥민 존나 잘합니다. 그 정도로 막기가 힘든 거죠. 네. 근데 그런 손흥민을 나름대로 토미야스가 괴롭혔다는 점을 봤을 때 그치. 토미야스는 이번에 제가 보기에도 하피냐 때문에 왼쪽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손흥민 때문에 오른쪽으로 네. 갈 것 같아요. 세드릭과 상대하는 손흥민 세드릭의 완패 예상되거든요. 위험해요. 네. 네. 아무래도 세드릭의 1대1 수비는 아쉬우니까 대신 토미야스는 1대1 수비의 강점이 있죠. 토미야스 카드가 좀 키포인트가 되겠고 저는 이 아스날이 아까 내려서는 경기를 하더라도 전방에서 압박이 필요할 땐 압박을 해야 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키가 되는 선수는 은케티아랑 마르티넬리. 마르티넬리도 압박을 굉장히 성실하게 은케티아 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조금 추가하자면 외데골르 정도까지는 주목을 해볼 만한데 이들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압박을 받았을 때 빌드업 고전하는 경우가 딱 그 하나가 보이거든요. 윙백이 빌드업의 역할이 많아질 때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토트넘은 윙백의 빌드업이 안 되니까 최대한 스토퍼들이 끌고 가주면서 오히려 빌드업 부담을 이들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그럼 아스날 입장에서도 압박의 포인트가 잡힙니다. 마르티넬리, 은케티아 쪽에서 최대한 토트넘의 스토퍼들에 대한 압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윙백들에게 볼이 더 빠르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윙백들이 볼 잡아서 로얄이 볼, 자기 진영에서 볼 잡고 세스룡이 자기 진영에서 볼 잡고 이거 그 자체로 호러쇼거든요. 이걸 맞아. 아스날은 노려야 되는 거죠. 토트넘은 클루셉스키라는 좋은 카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트넘의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아스날이 토미야스를 오른쪽으로 보냈을 때 왼쪽 세드릭이 되는데 클루셉스키가 제가 봤을 때 세드릭 정도는 비교적 수월하게 뚫어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오히려 토트넘 입장에서 콘테 입장에서는 케인이나 손흥민의 견제를 아스날이 할 게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조금 널널할 수 있는 클루셉스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클루셉스키를 네. 워낙 간수 능력이 있고 바로 동료를 지원할 그렇지. 수 있는 시야와 패스 능력이 있으니까 네. 정말 플레이오프 결승전다운 그런 경기가 됐네요. 승점상으로는 아스날이 유리합니다. 네. 이기거나 비기면 굉장히 유리해지고요. 반대로 지면 토트넘이 이제 포인트를 빡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아스날이 지고 토트넘이 이기면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녹화하는 기준으로 첼시의 경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긴다고 봤을 때 네. 근데 난 만약에 토트넘이 이 경기를 잡는다면 뒤집힐 가능성이 꽤 크게 열린다고 봅니다. 기세상 남은 두 경기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번니 노리치는 그냥 잡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스날은 나는 걸리는 게 뉴캐슬 에버튼 다 걸려. 네. 뉴캐슬 원정이에요. 또 심지어 뉴캐슬이 리버풀 맨시티한테 진 거야. 딴 팀한테는 최근에 안 졌어. 그리고 에버튼이 그때까지 만약에 잔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거든. 요즘 에버튼 자체로 잘하고 있어요. 네, 올라오고 갑자기. 있단 말이야. 네. 이러면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